일찍 도착하는 거, 10분 일찍 도착하는 거에 따라서 버스가 몇 대가 먼저 와 있냐에 따라 통과 시간이 1시간 가까이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빨리 출발을 해서 국경에 일찍 통과해서 지나가야지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투어 일정이 맞기 때문에 아주 국경 통과를 위해서 이 버스가 지금까지 티빌리지에서 국경으로 가는 길에 서로 추월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마르네올리라는 마을인데요. 여기에는 한국인 가족이 한 10가족 이상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심지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그 지역을 검은산이라고 합니다. 검은산. 거기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2014년, 그 다음에 2016년 여기 방송됐던 요리일류 도시의 MRTV 거기서 촬영했던 가축시장이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직진을 해서 가면 디마니시라고 기어구르 후스호스인가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유럽 인종이 처음 나왔다 그러는 유적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중심지에서 오른쪽은 검은산이라는 가축시장, 그다음에 직진을 하면 이제 디마니시라는 지역,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턴을 해서 저 까르프가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왼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사다클로 국경으로 갑니다. 여기서 국경까지는 뭐 30분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거의 이 아르메니아 국경 쪽을 가보지 않아서 최근에 단체 팀들 아르메니아 갈 때는 제가 가지를 않고 다른 저희 이제 가이드가 가기 때문에 저도 한 2년 넘게 거의 한 3년 만에 아르메니아 쪽 가는 것 같습니다.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다 받아야만 넘어갔다 올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